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체의 부당한 횡포와 요구를 일삼다 검찰에 적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갑의 횡포가 시작된 건가요? 네, 예전에 이 소위 갑질로 떠들썩했었죠. 남양의 갑질의 공포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이번 그 한국공항공사의 갑질로 한국공항공사 납품업체 중소기업의 사장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충격을 던져준 바가 있었는데요. 이 검찰은 한국공항공사 R&D 사업센터 과장 최모 씨 42살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금품을 나눠 가진 공항공사 부장 2명 또 전 센터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먹었으면 혹시 안 걸렸을까요? 적당히 좀 해먹지 어떻게 얼마나 해먹었으면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참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 누군지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 요즘 롯데쇼핑도 비리 때문에 난리던데 네. 이거 뭐 맞먹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짱을 떠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구체적으로 받은 향응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네. 참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추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매사업 실무를 담당한 최 씨는 지난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월에서 9월 사이에는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200만 원치를 받아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2,200만 네. 원짜리 차리를 받아가지고 같은 직원들과 함께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7차례에 걸쳐서 고급 룸살롱에 들어가서 2,100만 원치의 술 접대와 그리고 향응을 받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박사 학위를 담당했던 교수에게 약 4천만 원어치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은 줄 몰랐는데요. 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갑질도 함께 배웠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매뉴얼을 인쇄해야 되는 그 인쇄비 역시 1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부장급 한 명을 지금 검찰은 추가로 적발해서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 약 6개 정도의 비리를 말씀을 드렸죠. 네. 갑질이 6개 정도 쌓이면 육갑질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육갑이 아닐 수가 없는데 결국 업체 사장들은 사장은 이런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범죄 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그리고 예금 채권 추징 보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받은 돈만 그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이 송방망이 처벌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무거운 처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싶은데 한 10배 정도 받아서 지금 세월호 그 유족들 참 통탄에 맞아 하시는데 그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말 심각하다 할 만합니다. 자체적인 감시 시스템 같은 것은 없나 봐요. 감시 시스템이 네.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감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 평소에 한국공항공사는 호언 장담을 해왔었는데요. 향응 액수가 100만 원이 넘으면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벌여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자체 검사를 한 결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셈이죠. 네. 특히 이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나눴었다는 대목은 이 공사의 비리가 어느 정도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사장으로 있는 김석기 사장은 이 서울경찰 청장 출신입니다. 금품 수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하는 수장이 아닌가 싶은데 김석기 사장은 지난 서울경찰청장 일대 재직 당시에 용산 참사 때 무리한 진압을 지휘해서 6명의 사망자를 낳아서 스스로 내려오는 전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 취임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자진 사퇴를 이뤄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소문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김 사장이 수용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네. 노조에서는 사퇴가 아닌 다시 사장으로 그대로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김 사장 직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떤 약속인지 몰라도 이번 사안과 어느 정도 관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공기업의 부정부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현우석 경제부
총리의 개혁 선언 뒤 5개월이 지났는데요. 개선 의지는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38개 공공기관 중 16개 공공기관의 노조가 복리후생비 삭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공항공사도 현재 1인당 평균 연봉이 7,367만 원에 달합니다. 8.2%인 144명은 억대 연봉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장 월급은 3억 2,419만 원으로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1억 8,642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번 사건 그 한국공항공사의 비리, 남양 그 갑질 묻지 않은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정도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남양은 사기업이지만 이 한국공항공사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가 이런 비리 사건이 터진 건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네. 공사에서 어느 정도 비리들이 만연돼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이 비리 척결에 확실한 의지를 다져야겠습니다. 네, 이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목숨을 끊어야 이 비리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가방끈 기름만 자루 재서 사람을 쓰니 이 스펙만 쌓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 좀 내면 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번 걸리면 말 그대로 거지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네. 좀 더 강한 처벌 수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계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일본에서 귀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닮은 이건희 회장이 네.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반가웠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11일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고 출국한 지 96일 만에 다시 귀국을 한 건데, 그동안 하와이와 일본을 오가면서 요양을 하면서 사업 구상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항에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실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나와서 반겨줬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귀국 후에 현안을 앞으로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열사 구조 조정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은 최근 삼성 SDI와 그리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등 사업 재편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하 경영을 그동안 강조해온 만큼 평소 빠른 변화와 혁신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갤럭시 S5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후에 이런 피드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 별명이 뿌띠건이죠. 가끔 포토뉴스를 보면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붙여진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보로 전 이건희 회장의 복귀와 함께 뿌띠 경영을 잘 읽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